여름도 되고, 날도 덥고, 습기도 차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 네, 안녕하세요. 마니아 여러분들, 마운TV의 마운입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여름철 신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아마 관리라기보다는 보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요새도 또 꾸준히 댓글을 또 남겨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된다. 습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너무 건조해도 안 된다. 이렇게 세 개인데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과 습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 분야에서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제가 조사해 본 것과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들이고요. 뭐 과학적으로 검증이나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확실한 건 UV라이트, 햇볕에 많이 노출이 되면 신발에 변색이 온다는 것과, 너무 습한 환경에서 신발을 보관하게 되면 가수분해가 온다는 것과, 그 다음 또 너무 드라이한 곳에서, 너무 건조한 곳에서 오랫동안 신발을 보관을 해도 경화가 온다, 뭐 요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1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듯이 슈 케이스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 보관용으로 나온 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UV 라이트가 차단이 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변색의 과정을 좀 지연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100% 막지는 못할 거예요. 뭐 어떤 방법을 통해도 변색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고, 그걸 조금 지연시켜 주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건데, 1차적으로는 이렇게 암막 블라인드를 해서 빛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에 보관할 때 실리카겔을 넣어주는 것이 이제 좋겠죠. 실리카겔이 들어있는 애들도 있고 안 들어있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막 여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을, 봄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일부러 실리카겔을 따로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습해졌기 때문에 실리카겔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촬영하는 이 방이, 신발을 보관하는 이 방이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덥고 습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식 에어컨 플러스 제습기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덜 습해질 수 있겠지만, 꼭 이런 걸 구입하지 않더라도 실리카겔을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리카겔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실리카겔 얼마 안 하지만 신발이 또 많으면 한쪽에 하나씩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만만치 않아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직포 실리카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직포에 들어가 있는 실리카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을 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재사용을 한 번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해주면 좋다.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보관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더 신발을 너무너무 아끼는 신발이라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랩핑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랩핑은 제가 지금 안 할 건데 랩핑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으니까 여기 링크 보시면 랩핑하시고 싶은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하지만 좀 신발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랩핑하기에는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방법이 이렇게 대자 지퍼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실리카겔이 들어있죠. 그리고 지퍼백에 넣어서 슈케이스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뭐 슈케이스를 다 또 사야 되나요? 아닙니다. 슈케이스를 사실 필요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오히려 슈케이스보다 제 생각에는 그냥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박스에 보관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슈케이스에 보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좀 더 보여주기 위함이 더 큰 것 같아요. DP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슈케이스에 보관을 하는 것이지, 슈케이스에 보관을 해서 신발이 더 잘 보관이 된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슈케이스를 굳이 사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박스에, 원래 딸려 나오는 박스에 이 속지가 또 제습 기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어차피 신을 신발이라고 하면은 한 길게 한 4, 5년까지 신지 않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실온에 박스에 보관한 적이 있었는데 데미지가 1도 없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박스에다가 장기간 보관할 거다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신발을 꺼내서 실리카겔을 넣어주고
슈퍼백에 저는 이렇게 공기를 빼서 잠궈주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아마 요 정도 뭐 빠트린 게 있나요? 그게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은 실리카겔을 신발에 넣어서 신발 박스에 보관한다가 1번이고요.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신발에 실리카겔을 넣고 그 신발을 지퍼백에 넣어서 박스에 보관을 한다. 또는 랩핑을 해서 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한다. 그 다음에는 박스 대신에 슈케이스에 보관을 한다. 직사광선은 피해주고 습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실리카겔을 넣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신발을 보관할 때 어디 창고가 아니고 집 안에 많이 보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의 실내 온도 유지가 되는 곳에서 신발을 보관을 아마 하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5년 이상 보관할 거 아니면 뭐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애기들 다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보관을 하시면 생으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단기간 보관할 수 있다라는 팁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냥 신발 보관 팁으로 짧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조만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